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미아노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다시 레슨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2년 전에 찍었더라고요. 사실 그때 좀 꾸준히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변명을 하자면 제가 뭐 이래저래 일도 좀 있었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좀 나태해서 영상을 꾸준히 찍지 못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홈레코딩에 대한 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저 또한 요새 좀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볼게요. 댓글에서 다음 강의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찍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다시 찍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그 전에 영상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3분 안에 랩이랑 보컬 믹스 끝내는 거 이런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어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음악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좀 대답해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그 댓글에 궁금한 질문들 리스트 쫙 남겨놨으니까 원하시는 부분만 콕콕 골라서 보셔도 되고요. 꼭 보시고 오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봐주시면 전 좋죠. 네. 그래서 뭐 너무 얘기가 겹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그냥 걸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얘기했던 걸 좀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초심자의 입장에서 한번 빙의를 해서 내가 초심자라면 어떤 게 궁금할까, 녹음을 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서 한번 대충 적어봤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W의 선택인데 DAW라는 건 저번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음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죠. 대표적으로 저번에 이제 설명드린 건 대부분 유료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음악하는 분들한테는 큰 틀로 보면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뭐 유료를 쓰느냐 무료를 쓰느냐 혹은 윈도우를 쓰느냐 맥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나뉠 것 같은데 유료 프로그램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맥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로직을 사용하기도 하고 스튜디오에서는 뭐 프로툴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이름만 대표적으로 큐베이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윈도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시고 물론 맥 버전도 있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요 유료 DAW들은 가격이 거의 최소한 30만원 이상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다. 무료 DAW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요새 유튜브에 많이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케이크워크. 사실 그 생각 중에 있어요. 케이크워크를 제가 받아서 그걸로 믹스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컨텐츠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은 저는 케이크워크는 해본 적이 없지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워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맥북 사신 분들은 아마 공짜로 들어있을 거예요. 게러지밴드라는 로직의 좀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러지밴드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게러지밴드를 녹음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요것도 또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료로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고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유료 프로그램을 몰래 네 어떻게든 뭐 구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뭐 정품을 씁시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고 로직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로직을 사용을 할게요. 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전체적인 틀은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유료 프로그램이 기능이 조금 더 많겠죠.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녹음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위에다가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될까? 물론 목적이 있으니까 처음에 음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커버곡. 이제 커버곡을 녹음하시는 분들은 기존 곡을 내가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곡에 MR을 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MR이고 우리는 이제 인스트라고 표기를 하는데 인스트라는 건 인스트루멘탈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인스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앨범을 낼 때 수록곡으로 인스트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오피셜 인스트죠. 그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인스트루멘탈이라는 거죠. 그거는 음질이 원곡이랑 거의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제 목소리 빼가지고 공개를 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 굉장히 쉽겠죠. 커버하기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오피셜 인스트를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게 리프로듀스나 추출 이런 건데 리프로듀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뭐 내가 어떤 곡을 커버하고 싶다. 레드벨벳에 뭘 커버하고 싶다. 검색을 해보시면 리프로듀스라고 나와요. 뭐뭐뭐 리프로듀스. 그럼 리프로듀스는 뭐냐면 그 분이 그러니까 그 영상을 올리신 분이 그냥 듣고선 똑같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잘 찍으시는 분이면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다시 찍은 거기 때문에 음질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음질이라기보단 퀄리티라고 표현할게요.
퀄리티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잘 찍으시는 분들의 리프로듀스를 구하면 깔끔하게 오피셜 인스가 없는 곡도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자기 스타일대로 편곡을 다시 해서 공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나름의 다른 스타일로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리프로듀스라는 건. 그래서 리프로듀스는 그렇고 그 다음 추출이 있는데 이건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컬을 지운 거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고양이가 자꾸 울어서. 네, 그래서 추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MP3든 웨이브든 완성된 거에서 목소리를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요새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서 옛날보다 많이 깔끔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추출은 조금 비추천합니다. 물론 내가 듣기에 괜찮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오피셜이지만 없다면 리프로듀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것도 없다면 내가 다시 만들거나 해야겠죠. 좀 어려운 일이겠죠. 일단 커버곡은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곡을 만든다. 새로운 곡이라고 하면 뭐냐, 내가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쓰겠다 라는 거죠. 나는 근데 악기도 연주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비트를 찍을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유튜브에 타입비트라는 게 이제는 거의 뭐 고유명사화 돼버렸죠. 타입비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타입비트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뭐 맥밀러라는 아티스트, 맥밀러 타입비트라고 떠요. 이건 맥밀러가 뭐 오피셜로 공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프로듀서 분이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거는 맥밀러 스타일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목에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랩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비트 찾을 때 이렇게 검색하니까 좋은 거고, 비트를 찍은 분은 그런 스타일로 노래하고 랩할 사람을 찾기에 수월한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타입비트란 말이 되게 고유명사가 됐지만 원래는 누구누구 타입비트 이런 식으로 쓰여요. 뭐 포스트 말론 타입 비트, 그럼 포스트 말론의 스타일의 비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눌러보시면 딱 들으면 뭔가 맥밀러 느낌이 날 거예요. 그렇게 찍은 거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위에 곡을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 될 텐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건 이제 유튜브 추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데 4K 다운로더라는 게 있어요. 다운로더. 예. 이거 검색하시면은 되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만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좀 편리한데 뭐 이거 꼭 아니더라도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유튜브 추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거고, 이 타입비트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내가 그 곡이 너무 마음에 들면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거. 돈도 안 내는데 어떻게 앨범을 내지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마음에 들 경우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고 만약에 그걸 판매하신다면 그거는 저작권 침해겠죠. 이분의 저작권을 침해한 거니까. 근데 나 혼자서 만들고 뭐 연습한다 하는 데는 뭐 추출해서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이 곡은 진짜 마음에 든다, 내가 이 곡은 앨범을 내고 싶다 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타입비트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앨범을 내도 되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싱글 같은 걸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실물 CD를 제작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써있죠. MP3 리스, 웨이브 리스, 트랙아웃 리스, 언리미티드 리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나중에, 근데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권한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음악은 똑같은데 어떤 권한을 주느냐, 제목 보면 대충 감이 오죠. MP3 주느냐, 웨이브 주느냐, 트랙아웃 언리미티드는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금액별로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일 저렴한 것도 앨범 낼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달러인 거죠, 이 경우에. 그래서 MP3 리스를 만약에 해서 내가 앨범을 낸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0달러면 이분이 이제 20달러로 지정을 하신 건데 좀 저렴한 편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인 거죠. 3만원에 비트를 사서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장점이죠. 또 제일 좋은 건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프로듀서들의 수없이 많은 비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듣고선 찾아 헤맨 다음에 골라서 작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완성하고 나서 괜찮으면 앨범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입비트로 작업을 하고 계세요. 특히 래퍼분들은 지금 다 타입비트로 작업을 하실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쉽지 않은 경우죠. 프로듀서와 작업하는 건데 뭐 시작할 때부터 음악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 친구랑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가 조금 단점은 비트를 완성했는데 내가 곡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타입비트를 추천드리고, 혹은 내가 찍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직접 비트를 찍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초심자분들한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스플라이스나 샘플을 이용해서 찍는 거 뭐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찍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벌써 11분 30초가 넘어갔네요. 아 참 짧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세 번째 영상을 찍는 거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뭐 비트를 세팅하고 장비를 세팅하고 그 다음 녹음을 진행하고, 녹음이 빠졌네요, 녹음을 진행하고 간단한 믹싱을 하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보시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